CT 관상동맥 조영술 안내.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심장동맥은 크게 왼쪽 심장동맥과 오른쪽 심장동맥이 존재하며, 왼쪽 심장동맥은 왼쪽 희돌이 동맥과 왼쪽 앞내림 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상동맥의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변성이 일어나면서 죽상관이라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동맥벽은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는 죽상경화가 발생합니다. 관상동맥의 혈액 공급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의 박동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거나 경련이나 혈전 등에 의해 심장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에는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허혈이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T 관상동맥 조영술이란 우리 몸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다른 말로 CT를 이용하여 심장의 관상동맥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관찰함으로써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쇄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